자, 그 전에 제가 코틀린 심플 SSG 만들었죠? 자, 이제 여기다가 Git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집에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전 여기다가 Git status. 그럼 아직 나더 Git 리포지터리. Git 리포지터리가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Git init 아시죠? 그 다음에 Git config global username 이랑 이메일에서 요거 세팅 안 돼 있으면 세팅하세요. 그 다음에 git remote add origin으로 전 연결하겠습니다. 뭐야? 연결됐나? 연결됐죠?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그걸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냐? 저희 COW인가요? COW 보면은 git ignore가 git ignore가 없네요, 여러분. 이전 수업 페이지에 있나? 이전 강좌. 그치. 요건 있어야 되는데, 요거. 요거. 요거는 제가 걸어놓을게요. 요게 없다니 좀 특이한데? 희한한데? 이거는 IntelliJ Official Git Ignore 네, 주소 IntelliJ Official Git Ignore 됐다. 참고로 여러분, 코틀린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에서 이 개발 툴 잘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가, 제일 잘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가 인텔리제이인데, 인텔리제이가 이걸 만든 거예요. 자, 다음에. 네, 요거는 당연히 만들어야죠. 요거는 우클릭해서, .git, git. ignore 요 도네스크 캔슬 붙여넣기 하시고 git 스테이터스 했을 때 도네스크 again 하고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rc에다가 메인에다가 코틀린에다가 main.kt 추가하시고 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시작 끝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차피 오늘 이거 조금만 하고 다른 거 할 거예요. 자, while true 여기서 read line trim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command 하시고 function 이거는 read line trim이다. 이거 아니죠? 인라인 함수예요. 자, 됐고 명령어 됐어요. 일단 그래도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일단은 세팅이라 할게. 세팅 뭐야 이거. 세팅 되겠지 설마. 됐어요.